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제로 세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제 영상과 기사에다가 정말 응원한다. 세금 이거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최근에는 또 금투세 놓고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 이 금투세가 이제 어디로 가고 향후 이제 주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나 그걸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말에 양도세 관련돼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 그 시청자분들께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새해부터 이제 그 금투세 논란,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1월 2일 새해 벽두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통해서 금투세 관련된 그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가장 또 주목받았던 게 그 1월 2일 날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증시 개장식에 이제 참석을 저 그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동안에 쭉 보면 역대 이제 대통령이 그 거래소의 어떤 이제 증시 그 개장식에 참석한 거는 이번이 이제 최초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올까 증시 활성화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한 1시간 전 정도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보고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금투세를 그 폐지하겠다 그런 발언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 발언을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왜 추진을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냐면 그 대한민국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매우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좀 혁파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금투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방식에 대한 뭐 논란은 당연히 있길 마련이고 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그 극렬하게 그 정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부딪혔는데요. 그 잠깐 양쪽의 입장을 소개해 드리면 일단 이제 야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이제 총선 표심을 이제 의식을 해서 그 즉흥적으로 그 포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당 이제 고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에 이제 그 아무리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뭐 지켜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저 아직 시행도 안 한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안 했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 국제적인 우승거리다. 소수의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을 했는데요. 반면 이제 정반대 입장인 정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어떤 투자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국민의힘 이제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자가 이제 그 10배 이상 늘었고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게 어떤 그 기회의 사다리를 이렇게 차버리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그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과도하게 이제 부과가 돼서 이제 자산 증식의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어떤 차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될 것이다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은 뭐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들 주장은 약간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네. 제일 좀 이제 얘기를 네.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 그 발언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어떤 게 진실인지 팩트 체크가 사실 필요하고 그죠. 그런데. 네. 그 사실 이제 금투세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사실 그게 이제 4년 전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한 3, 4년 동안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 하고요. 제가 2020년 이게 도입이 될 때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관련된 이제 그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그때 이제 새로운 그 제도가 이제 도입되는 거니까 그때 기사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3, 4년을 지금 거리에서 봐와서 그 역사나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그 이 금투세에 대한 판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산 증인이시네요. 아, 옆에서 네. 좀 네. 지금 거리에서 봐서 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그 아는 그런 네. 정도인데요.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오류에 대한 그런 점과 일리가 있지만 오류가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그때 이제 6월에 기획재정부가 이제 금투세 원안을 그때 이제 딱 공개를 하면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이제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금투세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주식, 펀드, 채권, 금융 파생 상품 등 이런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해서 1년간 2천만 원 이상 벌면 그거에 한 20% 이상 과세를 하는 게 그게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20년 6월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하반기에 가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소득세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국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 당시 이제 그 이걸 왜 도입을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식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전에는 한 그 양도세 이제 대주주 한 종목당 그 얼마를 그냥 한 뭐 과거에는 한 100, 처음에 도입될 때는 한 100억 정도였거든요. 한 종목당 한 100억 정도 가진 아주 투자자들만 그 관련된 어떤 주식 소득 있으면 관련된 이제 과세를 하는 대주주 과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100억 기준이 뭐 50억 뭐 점점 내려와서 2020년에 이제 10억 원까지 이제 내려왔고 그걸 이제 3억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거의 3억이면 기준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금투세를 동시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대주주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 규정은 없어지고 그 금투세를 도입을 해서 그냥 대주주란 개념 없이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뭐 펀드든 주식이든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3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억 그 갖고 있으면은 내가 대주주냐 어떤 기업에 그러니까 개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만 명 이상 뭐 부총리 퇴진 뭐 그 관련 국민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3억으로 되는 게 무산이 됐고요. 그냥 이제 10억으로만 대주주 기준이 됐고 양도 그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또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러면서 유예를 또 2023년으로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2023년 1원으로 유예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1차 유예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조금 심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예.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논란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논란이요. 그때 논란을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는데 그렇죠. 그때 그 2천만 원 이상 이제 2020년 그때 하반기에는 2천만 원 이상 이제 벌면 2021년 1월부터 이제 금투세를 이제 그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벌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니지만 뭐 돈 몇천만 원 버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뭐 주식 펀드 다 하다 보면은 2천만 원 이상 좀 버시거나 아니면 벌 것 같으신 분들이 꽤 많이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좀 확 급증하는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 수도 천만이 안 되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440만 계좌로 확 늘은 때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하반기에 2천만 원으로 이제 2021년 1월
11월부터 한다는, 아, 2023년부터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5천만 원으로 늘렸는데, 근데 그때 기준을 했을 때 제 옆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2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한 거는 최대한 이제 과세를 좀 많이 하려고 좀 깐깐하게 기재부에서 잡은 거죠. 잡았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5천만 원 이외에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그 명확한 그게 없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좀 화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타협으로 해서 뭐 1억으로 할 거냐, 뭐 2천만 원 할 거냐, 그 중간에 딱 5천만 원 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일단 끊고, 그리고 2년을 연기해서, 아, 선거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2023년 늘 이제 넘기자. 그럼 2022년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여전히 좀 논란이 또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시기가 유예가 됐는지. 예, 그걸 또 이제 보면은 2023년 1월에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걸 2년을 이제 유예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논의를 하려면 2022년에 이제 그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첫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해 이제 새로운 걸 뭐 하고 이렇게 엄청 이제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에 가면 국회에서도 이제 뭐 예산안도 처리도 하고 이제 정부에서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22년 상황이 좀 말이 좀 아니었던 게, 그 2020년 코로나 때에 비해서 주식 관련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빴죠? 예, 네. 나빴습니다. 예, 네. 말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고환율, 뭐 고금리, 뭐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악화, 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그 주식 시장도 같이 이렇게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2022년이 이렇게 가는 와중에 2023년 1월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에 논의하는 그게 2022년 연말에 양도세도 그때 좀 매도 폭탄 뭐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한 대 맞았는데 2023년 1월에 또 한 대 맞는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아, 윤석열 정부 출범을 했는데 저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돼가지고요. 그래서 2022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때 국회에서 그 내용은 다 그대로 하고 유예를 합시다 해가지고 여야가 그 합의를 했는데, 그때 또 아주 좀 뭐랄까요, 포인트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게 바꾸게 됐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금 현 대표 그대로였는데, 2022년 11월 14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금투세가 예정대로 이제 그 시행이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을 하는 것은 그 이게 좀 맞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로 하면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냥 또 2년을 또 미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이 이제 되게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현재 상황이 어게인 이제 2020년, 어게인 2022년 상황으로 다시 지금 돌아간 상황입니다, 올해가. 사실 이게 계속 뭔가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그 쭉 얘기를 들어보면 5천만 원이라는 그 기준을 이게 잡은 것도 명확하게 그 당시에 기재부가 어떤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전에 정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다른 세수에도 영향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2020년에 5천만 원 했을 때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요 관련된 이제 연구나 그런 걸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 요거를 그 금투세가 이제 증세를 했을 경우에 한 많게는 평균은 한 1조 한 그 5천억 원, 그 정도 이제 수준이고, 그 많게는 2조 원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면 감이 이제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게 1조 5천억 원이면은 그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1년치 무상교육, 아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1조 5천억 원 그정도 상당한 액수인데, 그러면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세수가 안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수는 또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게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제 관련돼서 그걸 찾아보니까요, 요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저 경제정책 방향에 그 1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1월 4일에 기재부 중심으로 발표됐는데, 거기 한 68쪽에 달하는 자료에도 금투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오후에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도 제가 다 봤는데 금투세 질의응답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 폐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관계부처 논의 충분한 그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세수를 메꾸고 어떻게 이제 그 조세 시나리오나 그러네요. 로드맵을 짤지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준 자체가 정확한 논의 없이 근거 없이 계속 이야기가 됐다 보니까는 폐지할 때도 사실 논의된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마련을 하겠냐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시장의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증시 상황이 또다시 또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어게인 2022년 상황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이제 연말에 그 보면 뭐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한다는 그런 이제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그 하반기 증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 그죠. 특히나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좀 11월 5일 날 미국 이제 그 대선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관련된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관련된 걸 이제 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면 꼭 현재 어쨌든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그런 게 없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관련된 어떤 배터리 주식이나 관련된 어떤 전기차 관련 종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이 이제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5천만 원 그대로 이제 금투세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상황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좀 이렇게 그 조세 저항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일정만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4월 11일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바로 22대 이제 총선일인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를 하든 아니면은 그 어떻게 개편을 하든 결국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국회 논의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투세 향배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7월 일정입니다. 7월 말에 기재부가 이제 내년도 이제 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는 그 안으로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주식 관련 세금이 뭐 양도세나 증권거래세나 같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을 낼지 그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말씀드린 세 번째 일정 이제 11월 미국 대선 일정 그거에 따라서도 관련된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거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 국회 조세 소위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내용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도 다뤄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